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예민수입니다. 주중반을 지납니다. 3월의 첫 주가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등했죠. 우리도 1970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예, 다만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1970 새롭게 좀 시장을 주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장 한마디로 성공투자 오후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양태원 대표님은 돈은 옳았다. 예, 돈은 옳았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진행 상황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하지만 돈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분석을 했던 결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들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징후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태는 진정이 됐고요. 돈의 흐름을 예측한 결과는 옳았습니다. 네. 홍선혜 씨는 한 시름이 아니라 두 시름이군요. 네, 두 시름 보통, 났습니까? 네, 두 시름 오늘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걱정이 좀 해소가 됐을 때 한 시름 놓았다 그러는데 네. 오늘은 두 개가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사태 말씀하셨지만 좀 긴장이 완화될 국면을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전인대가 개막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낮게 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7.5%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두 시름 놓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두 시름 잡아봤습니다. 네, 한 시름 네. 할 때 하니 하나 둘입니까? 큰 시름 한 시름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네, 한 시름 두 시름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앵커님의 한마디는 다시 전인대. 네. 그러게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이번 주 주요 변수가 아니었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정협과 전인대 정치회의였는데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흔들었는데 뭐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틴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니까 세계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네, 세계 평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묻혔고요. 이틀 만에 다시 전인대를 주목하게 됩니다. 홍선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7.5% 성장률. 네. 당초 성장률 목표치를 좀 낮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7.5%로 제시를 해서요. 다시 좀 기대감이 가고. 일단은 중국이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개혁개방입니다만 개혁개방을 계속 또 10년 동안 밀고 갈 수는 없겠죠. 예. 네, 초반에 이제 개혁개방을 하면 결국 성장 문제를 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쪽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관련된 업종들 알아볼 겁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시황센터 가겠습니다.